이렇게 준비해드렸거든요. 아, 색깔 너무 귀엽다. 네, 이게 있어봐. 안녕하세요, 샨이에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를 타고 앙드루유 그리고 제 친구랑 같이 캠핑장에 가볼 건데요. 제가 오토캠핑은 또 처음이기도 하고, 와, 이렇게 큰 차를 타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리면서도 설레네요. 내부가 진짜 넓어가지고 막 멋진 여자가 된 것 같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뒤쪽에 텐트를 칠 예정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텐트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밥을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릴선이랑 멀티탭까지 정말 진짜 풀세트로 다 제공이 되어 있어서 따로 챙겨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옳지, 기다려. 자. 앉아, 셋. 짠! 이 차는 돼지고기와 소시지! 직접 구운 돼지고기. 존맛탱. 3차는 부대찌개. 보통은 내려먹지만 우리는 얼죽하기 때문에
야채는 닭꼬치와 어제 먹다 남은 소시지 그리고 사골 곰탕을 넣은 열라면입니다. 이야. 하루 사이에 꼬지리가 됐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꼬지리. 걷디걷디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보려고 합니다. 장갑도 너무 귀여워.